안녕하세요. 도커 컨테이너 하나에 대해 발표하게 된 우기 백엔드 제나입니다. 저희는 보통 도커 컨테이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빌드해서 도커 허브에 푸시를 하고 도커 런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허브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같은 이미지를 여러 번 컨테이너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커는 하드웨어 인프라 위에 OS 위에서 도커 엔진이 있고 그 도커 엔진 위에서 컨테이너가 구동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는 컨테이너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패키징해 둔 것이라고만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되려면 이런 네 가지 기술들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격리입니다. 컨테이너 격리를 하려면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을 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프로세스를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우선 저희 지금까지 그 필요에 따라서 6개의 네임스페이스가 개발이 되었고, 저희는 마운트 PID 유저 네임스페이스를 알아보고 EU 네트워킹 파트에서 넷 네임스페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령어를 잠깐 확인하고 가면 이제 LSN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네임스페이스의 식별자인 아이노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셰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특정 타입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격리를 부모 네임스페이스로부터 격리를 시켜줍니다. 여기 언셰어 마이너스 m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마운트 네임스페이스를 새로 생성해주고 부모 네임스페이스로부터 격리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운트는 파일 시스템을 루트 파일 시스템의 하위 디렉토리로 부착하는 시스템 콜이에요. 그래서 이 예나라는 디렉토리를 이 TMP 밑에다가 마운트를 시키면 이 네임스페이스가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 루트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마운트 포인트 아래에 있는 파일 시스템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새로 생성을 할때 부모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마운트된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부모에 있는 루트를 파일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피벌 루트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정한 마운트 포인트를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cd 루트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도 이제 이전에 있던 루트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도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켜보면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마운트 네임스페이스 아이노드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파일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PID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저희가 언셰어 마이너스 P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PID 네임스페이스를 생성을 하고 이 SH 명령어를 포크를 떠서 실행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PID 네임스페이스에서 이 SH 프로세스는 PID가 1이 되지만 호스트에서 동일한 명령어는 지금 PID가 5380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의 그 PID 네임스페이스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프로세스가 다른 PID를 갖고 있는 것을 PID가 중첩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도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 도커를 실행시키고 슬립 3000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시켜봤어요. 그럼 컨테이너에서는 PID가 1이지만 호스트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520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둘의 PID 네임스페이스 아이노드 값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저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저희가 우선 볼륨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볼륨이라는 기술은 호스트의 파일 시스템을 컨테이너와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컨테이너의 루트 권한이 호스트의 루트 권한과 같다면 이 호스트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컨테이너가 막 수정을 할수 있겠죠. 이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리맵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컨테이너에서는 루트지만 이제 호스트에서는 루트가 아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분리해줘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함부로 호스트에 간섭할 수 없도록 격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킹 파트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넷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레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고 블루를 만들어서 두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통신을 시켜볼게요. 우선 레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해주고 이더넷을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브릿지를 만들어주고 IP를 할당을 시켜줬어요.
통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줬습니다. 네, 블루 네임스페이스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줬어요. 이제 레드에서 블루로 통신을 보내볼 건데요. 그 전에 외부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라우트 테이블에 이 브릿지 정보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레드에서 패킷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브릿지에 패킷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브릿지에 패킷이 도착을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제어하는 넷 필터라는 데서 후기 실행이 되는데, 이 후기 실행이 되면 IP 테이블스라는 방화벽 관리하는 툴에서 이제 권한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정책을 추가해주게 되면 이제 패킷이 무사히 통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에서 블루로 핑을 보내봤더니 통신이 성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커의 네트워크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네임스페이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도커 제로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3개를 받았는데 동일한 대비한 10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이미지를 받을 때마다 새로 대비한 10이라는 파일 시스템도 같이 받게 된다면 이제 중복이 발생하게 되겠고 용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통합 뷰에서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의 그 파일 내용을 겹쳐서 볼수 있게끔 해줘서 오버레이라는 말이 붙었고, 이제 파일 1은 그러니까 머지 뷰에서 파일 1은 로어 디렉토리에 있는 거 2에 있는 걸 읽게 되고, 파일 2는 어퍼 디렉토리에 있는 걸 읽게 됩니다. 우선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이제 이미지 1 디렉토리, 2 디렉토리가 각각 로어 디렉토리 1, 2에 대응하고, 저 컨테이너 디렉토리가 어퍼 디렉토리에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 머지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로어 디렉터리 두 개는 이제 읽기 전용이라서 이제 머지에 있는 걸 수정하고 싶으면 이 로어 디렉터리에 있는 게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어퍼 디렉터리에 우선 카피가 되고 거기서 이제 실행 그 수정이 돼서 이 머지에서는 이제 수정된 어퍼 디렉터리의 파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일단 머지 디렉터리의 A의 파일에 hello라는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 이 로어 디렉토리에 있는 A가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퍼 디렉토리에 그 내용이 카피가 되고 이제 수정이 된게 이제 어퍼 디렉토리에 있고 그 값이 오버레이 되어서 이제 머지드 뷰에서는 이제 헬로우라는 값이 수정이 된게 보이고 이제 파일 삭제도 동일하게 로어 디렉토리에 있는 B 파일에는 영향이 가지 않고 이 어퍼 디렉토리에서 없어졌다는 그 변경 사항만 이제 저장이 되고 그러면 머지드 뷰에서는 이제 없어진 채로 볼수 있게끔 됩니다. 도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nginx라는 이미지를 받으면 7개의 파일 시스템이 받아지는데 이 7개 직접 그 nginx 이미지 오버레이 구조를 확인해보면 7개의 캐시 아이디가 확인이 되고 여기서 7개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각각의 디렉토리는 실제로 이 파일 시스템들이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nginx를 아까 받았고 이번에 대비한 11을 받아보면 이미 존재한다는 문구가 떠요. 그럼 이게 대비한 12가 안 받아진 걸까요? 근데 이미지는 확인해보면 잘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파일 시스템은 공유를 해서 새로 추가로 안 받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자원입니다. 컨테이너 자원은 이제 시스템 자원을 그룹을 생성해서 각 그룹에 각각 자원 할당량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도 않을 때 그냥 호스트에 스트레스를 줘봤어요. 그러면 CPU를 100% 활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my C 그룹이라는 그룹을 생성을 해서 30%만 쓰게끔 설정을 하면 CPU를 30%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도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옵션을 줘서 도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에 스트레스를 줘보면 이제 호스트에서는 20%만 활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리소스 할당량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30%로 변경을 했고 30%만 쓰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을 통해서 도커 없이도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꼭 도커에만 종속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런 컨테이너 기술만 뽑아서 이제 여러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쿠버네티스나 뭐 도커 스완 같은 기술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